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저 예. 지금 제 운, 그러니까 올해 총, 올해 운? 올해 네. 운을 좀 보고 싶어서요. 아, 해운년이 궁금하세요? 네네. 올해는 운세가 좀안 좋으신데. 제가 삼재라고는 알고 있어요. 네, 삼재가 들어오시면 네. 3년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5년을 봐요. 그 아, 전해부터 네네. 하반기서부터 이제 든 삼재, 이제 묵는 삼재예요, 해운년이. 네네. 근데 좀 이제 몸수도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고, 금전으로도 이제 금전은 벌으나 모이지가 않고 이렇게 새나가는 형국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힘들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다지 나쁜 운세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혹시 이동수가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게. 이동은 했어요, 요번에. 아, 이번에 직장을 했어요? 옮기긴 했거든요. 예. 네. 그거 말고는 이동수는 없는데. 집은, 집, 집은 이사 계획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네. 그냥 이동한 거는 직장을 옮겨서, 예, 네, 직장을 옮겼죠. 아, 직장을 이번에 옮기셨어요? 네네. 이제 이동수가 있고 문서운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네네. 그래서 이제 해운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 봄 가을로 할머니가 봐라 그래요. 네. 봄 가을로 보고 이제 뭐라 그러지? 진급이 된다 그랬나? 네. 진급운도 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진급을 했어요. 아, 이번에 한 거예요, 진급을? 네, 했어. 이거 직장을 옮기면서 네. 진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또 있다고요. 아, 또 했어요? 또 이제 한 번,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형국이다, 그래, 할머니가.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우와. 아, 그래요? 사람 이제 사주에 따라서 네네. 월하고 일하고 이제 달하고 이제 다 따져보면 좀 좋은 네. 운세라, 좋다고 그러시거든요. 언제쯤 피나요? 언제쯤 피냐고요? 네, 제 삶이 언제쯤 좋아져요? 지금 36이잖아요. 네. 36인데 올해는 이제 가을 하반기부터 성주 대운이 들어오셨어요. 10년의 대운. 10년이 됐는데? 예, 그래서 문서가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해마다 이제 봄 가을로 조금 문서를 이제 생각지 않은 문서를 찾게 되는 형국이다 그래. 문서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지금. 제가 집을 좀, 이동할 수도 있고, 집을 사서 이제 네.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문서는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예. 서류를 많이 받는 일이긴 해요. 예. 그것도 연관될까요? 그것도 좀 연관이 있죠. 서류를 받아야지 조금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류를 받아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직업이. 네. 서류도 많이 들어오고, 뭔가 이제 뜻하지 않게, 여기 여태까지 이제 사시면서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요. 묵는 삼재지만은 그래도 운이 있기 때문에, 묵는 삼재라고 해서 운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운세가 좋은 운세니, 좀 열심히 살고 저기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요. 결혼은 하셨죠? 네, 남편하고의 그거는 어때요? 아, 남편하고도 합의도 잘 되고 궁합도 좋고 좀 좋다 그래요. 아, 그래요? 고집이 많이 세시네, 근데. 누가요? 두분다 고집은, 남편이? 예. 아, 남편이랑 저랑요? 네. 예. 아, 세요. 서로 되게 그냥 세. 투닥투닥 잘하네. 너 잘나니, 나 네. 잘나니. 조금씩 숙이고, 이렇게 네네. 해갖고, 사시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고, 앞으로 이제 노후에는 그래도 기반을 마흔이 넘어야지 잡는다 그래요. 마흔 하나가 돼야 모든 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으로 소원성취는 된다 그래요.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안 좋고 나쁜 거는 없나요? 안 좋은 거는 이제, 올해 생일달 전후로 8, 9, 10월달이 좀안 좋아요. 그리고 음력 7, 8월에 사고수가 좀 보이니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운전은 조심하고 있어요. 예, 사고수가 좀 보이신데 이제 잘 피해 갈수 있다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일이 있을 거다 네. 그래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아라 그래.
그것만 좀 주의하면, 급하실 때는 엄청 급하셔, 막. 네. 앞뒤도 안 보고 달려. 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직접. 제 운전하는 걸. 좁은 골목 같은데도 휙휙 갖고 그냥. 이렇게. 요새는 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동서남북을 잘 보고, 천천히 백밀러도 보고, 네네.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운전을 하고 다녀라 그래. 애기들도 다 잘 되고, 나랏밥 먹을 사주니까, 애기들 잘 키워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삼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네. 더 조심하고 있는 중이고, 네.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죠, 뭐. 네.